그리고 이제 또한 질문은요. 왜 우리 교과서는 주로 흔히 말하는 한반도적 관점으로 보는가? 그 문제 있습니다. 적어도 고려 이후에 현재까지 우리 민족의 활동 무대는 한반도이지 않습니까? 그 삼국사기의 기본이 전부 다 결국은 한반도 연관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 역사를 기술할 때 대륙에 관한 공부들이 표현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 역사에 알려진 공식적 이론은 삼국사기인데요. 삼국사기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이후에 모든 역사책들을 보면은 그들이 연구하는 장소가 됩니까? 흔히 말하는 한반도예요. 그들이 연구하는 자료가 뭡니까?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거예요. 중국사를 보더라도 그걸 억지로 한반도로 끼우는 경향이 지금까지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건 잘못된 거죠. 천년 이후의 역사는 비록 우리가 한반도일지 모르겠지만 그 이전의 역사는 우리 민족 활동 무대는 한반도와 흔히 말하는 만주 일대거든요. 여기서 상당히 미묘해져요, 사실은. 그럼 그들이 정말 우리 민족과 얼마나 연관이 있는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신뢰, 정통론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큰 역사적 공동체라는 맥락 속에서 보면은, 흔히 말하는 우리 민족, 민족 문제도 제가 예민한데요. 나중에 또 말씀드려요. 사실은 우리 민족의 핵 잃은 것이죠. 우리 민족의 핵을 잃은 정치, 문화, 경제. 이거는 한반도 북방계 만주 일대입니다. 특히 남만주 일대. 그러니까 당연히 만주에 관해서 우리 역사서를 편입시켜야 되는데 안 되는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그런 한계도 있고요. 그리고 현장에 반지는 못했지 않습니까? 누가 현장에 갔습니까? 조선시대 학자들 열한 박지원이 열한 일기를 썼죠. 그때 가면서 본 것이 그래도 안성의 위치부터 해가지고 일부 우리 역사를 복원한 겁니다. 양만춘의 이름도 찾아낸 거고. 그러니까 가지 않았으면 못 보는 거죠. 이게 언제까지 지속이 됐습니까? 바로 얼마 전까지예요. 공식적으로는요, 91년도에 중국이, 저는 91년도에 중국을 들어갔는데, 남쪽으로 들어갔죠. 그런데 우리 학자들이 학문의 대상으로서 처음 만주 지역에 간 것은 93년이에요. 그 전에 간 사람들 있어요. 그러나 공식적으로 하면 93년이고요. 94년부터 다닌 겁니다. 저도 94년부터 무지하게 많이 다녔어요. 그때 비로소 만주를 다니면서 만주가 무엇인가를 안 겁니다. 만주의 자연환경, 만주의 자원적 가치, 경제적 가치죠. 그다음에 만주 역사, 만주의 종족, 문화 등등. 그전에 누가 알았습니까? 있죠. 누구? 단재, 신치호, 백암, 박원식, 김기원, 그다음에 장도변 이런 분들은 당시 독립전쟁을 하면서 그 지역에 살았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현장을 보면서 역사를 연구하고 또 우리 역사학자라든가 조선의 역사학자들이 보지 않은 다른 사례를 또 공부하면서 우리 역사를 복원하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나라 역사학계 전승이 제대로 안된 거죠. 일부는 됐습니다, 이제는. 그러나 전승이 제대로 안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역사학자들이 모를 뿐만 아니라 알아도 반도적 시각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리 감각도 틀리고요. 공간 감각이 틀리는 겁니다. 공간이 다르면 자연환경이 다르잖아요. 자연환경이 다르게 되면 사람들의 주거환경이 다르면서 관리 방식, 정치 체제가 달라지게 돼요. 거기에 따라서 신앙도 달라지고 모든 게 달라지는데 이거를 이해 못했던 거죠. 그러니 우리 역사계가 그런 점에선 좌익은 타익은 간에 우리가 반성을 해야 되는 겁니다. 왜 일제시대 때 우리 석학들이, 우리 선학들이 했는데 왜 그걸 수용을 안 했죠? 그리고 우리만 했습니까? 일본인들. 만주를 연구한 건 일본인들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엄정하게 비판해야 되는데요. 만주를 연구한 건 우리가 아니라 일본입니다. 일본이 왜위 만주국을 건설했죠? 그 이전부터 만주를 장악해야지만 되니까 만주하는 연구를 철저히 한 겁니다. 그리고 많은 학자들을 파견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주로 연구한 우리 역사 분야가 뭐겠습니까? 첫 번째가 발해사예요. 우리가 발해사 연구했습니까? 우리 학자들 연구 안 했습니다. 그리고 또 연구한 것이 고구려 일부. 그리고 흔히 말하는 한사고 문제 때문에 흔히 말하는 고조선을 그들이 연구한 것이죠. 그 다음에 자연환경이라든가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은 홍산 문화만 하더라도 여러분 최근에 들어서 홍산 문화 각광을 받고 있는데 홍산 문화의 실체를 처음 발견한 게 누군 줄 아십니까? 일본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역사께서는 그동안 만주를 몰랐던 것이죠. 다만 북한 학자들은 조금 관심을 가졌지만 그 역시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우신 역사 교과서나 우리 역사 인식에는 흔히 말하는 만주가 빠져 있고요. 그러나 과거의 사료들을 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과거의 민족주의, 제가 과거라고 그랬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민족주의 역사학자들로 분류되는 분들, 그분들은 만주 역사에 많이 천착을 하셨죠. 왜냐하면 대안도 거기에 있었고, 그분들이 활동한 무대가 한반도가 아니라 만주지 않습니까? 단재는 1914년으로 기억하는데요. 당시 집안에 가서 모든 걸본 겁니다. 1914년도에 단재 신처는 국내성에 가서 그 고구려 유족과 유물을 본 거예요. 제가 94년도에 갔을 때만 하더라도 많은 것들이 있었는데 1914년도면 얼마나 많은 게 있었겠습니까?
눈으로 확인을 한 겁니다. 그것만 보셨겠습니까? 그분이 연해주도 갔었고. 그러니까 만주일 때 물론 중국도 했죠. 하다 보니까 그분들은 우리 역사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그걸 통해서 사례를 분석하고 또 과감하게 가설을 제시한 겁니다. 역사학에서 왜 가설이 없어요? 저는 역사학에는 당연히 가설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가설 없이 연구하는 학자가 세상에 어디가 있어요? 그건 학자가 아니라고 그러면 제가 신뢰가 되는 거고 학자는 그런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누구나 자기 가설을 가지고 있는데 그럼 무의식적으로 갖고 있느냐? 의식적으로, 논리적으로, 조직적으로 차이가 있는 거죠. 저는 분명합니다. 모델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바라보는 역사관도 있고요. 연구하는 방법에도 몇 가지 모델을 설정해서 거기에 따라서 역사를 해석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자료를 끼우는 것이고 이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아쉽게도 우리는 만주에 관한 역사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이 얘기했어요. 그분은 말을 이렇게 했더라고요. 당신도 고구려를 만주 이동으로 보는군요. 이렇게 했는데요. 고구려는요. 사실은 초기에 언제 건국했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삼국사에 근거할 뿐이지만 그래서 제가 늘 700년 이상이란 말을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삼국사기 이전에도, 그 기록 이전에도 있었을 가능성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전하는 것은 뭐냐면은 원조선이 멸망하고 나서 그 계승으로 일어난 나라들이 고구려 백제 등등등등 이뤘던 이런 국가들을 보는 겁니다. 저는 역사의 계승성을 인정하고요. 원조선의 실제를 강력히 인정하기 때문에 그런 이론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고구려는 당연한 것이겠지만 자기 옛 영토를 회복하려는 명분도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유화를 넘어가 있지만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가치가 높습니다. 지경학적으로 가치가 높습니다. 왜? 유화를 기준으로 해서 동쪽에는 많은 광산들이 있지 않습니까? 동아시아 최고의 철광산을 비롯해서 그 당시 때 석탄 일부 사용했겠지만 석탄 그에 많은 황금의 나라들이 있죠. 서쪽도 물론 많은 자원이 있습니다. 당연히 고구려는 요소지방으로 진출해 있대요. 그런데 그건 현실의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화를 건너서 요소를 건너서 심지어는 그 이서까지 간 적이 있죠. 왜? 고구려 모번왕 때 가지 않습니까? 북평, 오양, 삼국, 태운을 공격하잖아요. 6대 태조대왕 때는 현재 유화를 유화라고 본다 할지라도 요소 지방에 10개성을 쌓아요. 10개성이란 것은 그냥 우리가 만 이 성이 아니에요. 방어적 의미가. 일종의 지역 정치단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동안은 분명히 과거의 원조선과 마찬가지로 유화 이서도 차지했겠죠. 그러나 역사라는 것이 늘 일정하진 않아요. 부여와 같은 계열이라고 저는 보지만 그때 선비적 계열이 내려오면서 연나라를 계속 세우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한 전연, 후연, 그리고 북연, 산동마다는 나면 나중의 문제지만 이렇게 연나라 세력들이 그 이전부터 됐지만 특히 북쪽에서, 동북쪽에서 내려온 이 선비적 계통이 연나라가 여기를 차다 보니까 고구려는 밀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나라와 고구려 간에는 계속해서 전쟁이 벌어지는 건데요. 전쟁이. 그럼 이때 우리가 여기 넘어서서 요소 안쪽이라든가 아니면 현재 화북지방까지 갔다는 말입니까? 안정적으로 유화 이동을 구축한 것은 광개토대왕 때예요. 404년으로 보여지는데 404년 이후에는 안정적으로 유화 이동을 완벽하게 고구려 영토 확장했다는 겁니다. 국경선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고정된 것. 그리고 더 갈 수는 있죠. 왜냐하면 고구려 수나라 전쟁 때 보면은 당연히 유화 이서에도 거기에 진이 있었으니까 진지가. 그리고 이게 또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 역사학에서는 유화를 기준으로 해서 국경선을 정하지 않습니까? 지금의 자연환경이 달라요. 고구려 시대 때 자연환경을 보면 해안선이 현재 해성, 안성으로 추정되는 해성까지 올라오거든요.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유화가 그렇게 폭이 넓고 깊은 강이 아니에요. 조조가 현재 유동성을 공격할 때, 요양시죠? 공격할 때도 물이 불었을 때 이용해서 배를 타고 올라가거든요. 수군작전을 펴거든요. 그러니까 유화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국경을 나눌 만큼 대단한 것은 아니죠. 그럴 수도 있지만 저는 그래서 더 거대한 산이죠. 의무려산, 무려산이죠. 이 지금 의무려산, 무려산 이것이 흔히 말하는 우리 쪽과 서쪽을 나누는 경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거는 제가 더 깊이 연구한 바가 없으니까 생각합니다라는 말을 썼지만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또 제가 그런 관점에서 아무래도 또 몇 마디 좀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은 민족 문제부터 해서 제가 다 다뤘습니다. 제가 민족 문제는 역사학자들과는 좀 달리 정치학자들과 제가 학회 활동도 하면서 논쟁도 펴고 그다음에 논문도 쓰고 저서도 냈습니다. 민족주의에 관한 것이죠. 또 제가 관념적으로 추상적으로 민족이라든가 민족국가라는 용어를 쓰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정치학자들과 다른 제가 민족 개념이 있고요. 그리고 막스주의자들이라든가 스탈린의 민족 개념과도 좀 다릅니다.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흔히 말해 민족을 너무 혈족 중심으로 생각하는데요. 그거 꼭 벗어나야 됩니다. 민족은 혈족 개념이 아니라 혈족이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이고요. 그 북한에서는 혈족을 핏줄이라는 용어 써서 민족 구성의 첫 번째 요소로 얘기를 해요. 그러나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가 섞입니까? 그리고 언어도 중요하고 생활도 중요하고 역사적 경험 인식도 중요하고 등등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역사학계라든가 정치학계라든가 또 흔히 말해서 탈민족주의자들, 국사회체론자들, 또 한편에서는 지나친 민족주의자들, 나쁜 의미의 국수주의자들, 국수란 말은 좋은 말이지만 나쁜 의미의 국수주의자들, 좀 과도한 국수주의자들, 그들과 다르다는 것을 제가 그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만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과도하게 민족과 단일성에 집착하지 마라. 단일 민족은 분명하지만 단일 혈족 아니다. 꼭 명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나라 역사학계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은요, 이 현대적인 사회과학적인 용어, 인류학적인 용어와 그다음에 과거 사례에 나타난 용어들과의 어떤 혼돈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불안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선비적에도 소형시 또는 모형보, 탁발보. 예를 들면은 마찬가지로 똑같이 우리도 부여계통에서 그런 것들이 있었겠죠. 물론 어디나 다 그런 게 있으니까 이국과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부족국가하고는 원래 다른 겁니다. 그런데 그 부족국가라는 용어를 사회 일종 용어를 빌어와 가지고 쓰다 보니까 혼선이 생기고요. 그다음에 종족, 우리가 인류학에서 말하는 인종 또 종족 이것과 우리가 말하는 과거에 있었던 그 족은 다른 겁니다. 그런 것들도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